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장윤수 기자님. 예. 예, 지금 생방 중인데요. 장윤수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C 장윤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윤수 기자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예. 그냥 잘 지금 휴직 지냅니다. 기간인가요? 예. 휴직 중입니다. 빨리 복귀하셔야지, 우리 장윤수 기자님 같은 분들은. 근데 우리 장윤수 기자님 휴직 중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MBC 취재 기자들을 그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한 사건부터, 오늘 그 한미일 정상회담 취재 불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약간 그럼 전파가 약간 흐르는 것 같아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려요.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이게 왜 저기 취재에 있어서 윤석열 그 전용기에 못하게 하는, 왜 이게 심각한 그 언론 탄압, 뭐라고 해야 되죠? 방송 제재라고 해야 되나요? 왜 그런지 좀 우리 장인수 이게 근데 기자님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시간이 좀 걸릴 예, 수도 있는데. 시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바이든 네. 관련해서 욕설한 게 있었죠. 그 난리맨이라고 그랬죠. 예, 그쵸. 이 보도. 그다음에 이번에 전용기 못하게 한 거. 그다음에 뭐 전용기 못하게 한 것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용기 타고 쫓아간 기자들도 취재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아 이거 참 전용기를 황당한 타고 일인데 갔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은 취재를 못한다. 못하죠. 예. 아 이게 일단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묘사했던 그 빅브라더의 세계. 네. 예. 이걸 그냥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일단 그 MBC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전용기에 못하게 한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흔히 평론가들이 취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혹은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질이 뭐라고 본질.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그전까지 있었던 한국 언론의 취재 관행, 취재 시스템이 어땠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 한국 언론들이 정부를 취재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취재를 했죠? 한국 언론들이 정부를 취재할 때. 정부를 취재단을 구성하죠. 출입 기자단이 있었죠. 그렇죠. 출입 기자단. 그렇죠. 출입 기자. 정부 부처, 중요 정부 부처에는 출입 기자들이 다 있었죠. 그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주류 언론의 기자들은. 그렇죠? 기자단을 통해서 기자단의 기자들이 이제 그 출입처, 정부 부처를 그 취재를 하고 정부는 이 취재에 응해 왔는데요. 요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 만 18년인데 정확하게 만 18년이 지났는데요. 단한 번도 정부가 그 출입 기자단의 취재를 제한하거나 불허하거나 제재하거나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87년 이후 얘기하는 거죠? 아마 노태우 정부 이후 90년대 들어서 자리 잡은 관행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팔, 예. 예. 그러니까 없다는 거를 떠나서 정부에서 감히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정부에서 감히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자들이 출입 기자가 아닌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일 수 있고 또 출입 기자단에서 누리는 권리를 기자들이 마치 자기 개인의 권리인 양 누리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그리고 또 출입 기자단에서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또 유착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기자단이죠. 그렇죠. 근데 법조 기자단. 네, 법조 기자단. 요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지금 빼놓고 갈게요. 네.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정부 부처를 취재했던 그 관행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왜 이런 게 자리 잡은 거냐면, 예전에 기자들이 기사 쓰면 정말 끌려가서 저기 고문 받았어요. 그렇죠. 죽기도 했어요. 예. 네. 네, 그 김주원 선배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일보 기자인데요. 1984년에 전두환 정부의 보도 지침을 그 보도합니다. 폭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이 그 보도 이후에 끌려가요. 붙잡혀요. 예. 그래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네. 다리를 절어요. 말씀을 잘 못하세요. 고문 후유증으로. 예, 전기고문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예. 그 예. 말이 좀 어눌하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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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그 보도 지침을 폭로하고 그냥 바로 잡혀가서 그냥 고문 당한 거죠. 네, 네, 네. 김주원 선배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선배들이 꽤 계세요. 언론계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그렇구나.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그거에 대한 반성에 의해서 앞으로 기자들이 취재할 때 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취재 기자단에서 출입 기자단에서 기자들이 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도 기자단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자가 문제가 생기면 네. 예를 들어서 기자도 좀 뭐 그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취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정부는 기자를 징계하지 못했어요.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넘겨주는 순간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언론 그러니까 기자가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기자가 정부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도 정부가 그걸 기자를 징계를 못하고 정부는 기자단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징계가 MBC 장인수 기자가 지금 뭐 어디 뭐 청와대 출입하면서 통일부 출입하면서 어디 뭐 뭐 서울시 출입하면서 이런 네. 불미스러운 일을 자꾸 저지르는데 네. 이 기자를 징계해 주세요라고 출입 기자단에 요청을 하면 출입 기자단에서 논의를 해서 그 기자를 징계한 거예요. 엠바고도 마찬가지예요. 엠바고를 흔히 정부가 결정하면 기자들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부는 늘 기자들에 대해서 요청할 뿐이에요. 요청하거나 부탁. 이런 기사는 몇 월, 며칠, 몇 시 이후에 보도하는 걸로 좀 엠바고를 받아주세요라고 기자들한테 요청을 하면 네. 기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엠바고를 받아줄까? 그래 엠바고를 받자 그래서 기자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죠. 왜 이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기자가 어떤 걸 보도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도한다는 건 기자들이 결정해야지 그걸 왜 정부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모든 권한을 다 기자들이 틀어 움켜쥐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단 1도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네. 단 1도. 네네. 심지어 기자가 정부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 있어도 정부는 거기에 개입을 못해요. 기자들끼리 알아서. 이게 그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이어져온 관행이고 취재 시스템이고 그 지켜져 왔던 불문율이거든요. 네네. 윤석열이 이번에 한마디로 그냥 이걸 깔아 뭉갠 거예요. 이제부터 권한을 네. 정부가 가질 거야라고 선포하고 그거를 시행한 거예요. 네네. 아니 MBC가 네네. 언제 어디서 취재를 하는 건 MBC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왜 정부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거죠. 그렇죠. 니네는 대통령실 전용기는 못하. 대통령실 전용기 안에선 취재할 수 없어. 예, 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예, 예. 예전 같으면 예. 이걸 기자들이 결정했다니까요. MBC가 계속 순방 때마다 그 가짜뉴스 퍼뜨리고 네. 뭐 기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네. 순방 취재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으면 네. 기자단에서 협의를 해서 그걸 결정했다라고요. 결정했다고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네네. 근데 이번에 그냥 윤석열 정부는 지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자들이 갖고 있던 거를 정부가 가져가겠다. 라고 하고 그 권한을 그냥 바로 행사해버린 거죠. MBC 니네는
전용기 못타 취재하지 마 이렇게 예. 그래도 기자분들이 의리 있게 공동 대응을 해서 취재 거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장인수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예.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나 예. 우리 민주정부에서도 취재 제한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취재 제안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정 필요하면 정부가 기자단에 요청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기자들이 회의를 해서 정한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청와대는 출입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청와대 그러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회담할 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인가요? 동아일보인가요? 조선일보 그 탈북자. 탈북자 출신 기자를 데려가겠다. 그건 이러니까 정부에서 탈북자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인데, 그쵸?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뒤통수 때리고 나온 탈북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라고 데려가면 이게 지금 북한이랑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고 협의를 하고 화친을 도모하고 우위를 형성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럴 때조차도 정부는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게 아니라 조선일보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좀 기자단에서 다시 한번 좀그 조선일보와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좀 다시 한번 해달라.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잘안 됐던 거죠. 결국 끝까지. 예.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출발하기 이틀인가 3일 전에 못 가. 그리고 통보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 취재단을 논의할 때부터 탈북자가 기자 그 공동 취재단으로 합류가 된다라고 그걸 받아보니까 요청을 하고 끝까지 정부는 그때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다르죠. 우리 장인수 기자님, 지금 휴직 중이지만 MBC가 드디어 저 윤석열 정부나 쟤네들이 늘 잘하는 게 세무조사인데, MBC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500억 이상의 세금 추징을 받았던데, 또 고위층들에게 돈을 막 나눠줬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비열한 자들이 꼭 민주진영을 공격할 때 보면 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좀 본인이 좀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진 않은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그 520억 그 국세청에서 과징금 추징한다고 지금 그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로 냈고 그 이후에 동아일보 단독 기사만 보고 저도 이제 휴직 중이어서 팔로우업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도나 그 이후에 상황은 잘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게 뭐냐면 저희가 4년인가 5년 전에 그 여의도 사옥을 팝니다. 여의도 사옥을 팔고 지금 MBC 본사가 상암동에 가 있죠. 그렇죠. 그 여의도 사옥과 땅을 사실 땅이죠. 이거를 6천억 원에 팔아요. MBC가 6천억 원에 판다고 그때 공개 입찰에서 결정을 한 거고 6천억에 판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6천억에 팔았다고 신고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6천억 지금도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그 6천억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 6천억을 7천억에 팔고 6천억에 속였거나 뭐 1조에 팔고 6천억에 속인 게 아니라 6천억에 팔아서 6천억이라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예요. 네. 그걸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허술하지 않습니다. 6천억 원의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걸 정상적으로 신고했는데 거기서 수백억 원의 세금이 탈루됐다라고요? 아, 그거를 지금 꼬투리 잡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MBC 여의도 본사를 매각한 걸 갖고 그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거 꼬투리 잡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동아일보 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동아일보 기사가 맞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 지금 왜 520억 원의 과징금이 붙은 거냐, MBC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면 MBC가 알잖아요, 방문진이라는 공적 기구가 그 이사회입니다. 그렇죠. 예, 정수장학회가 주름 무슨 그렇게 잡고 있죠. 수백억 원을 모르게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MBC는. 그렇죠. 예? 무슨 일반 사기업처럼 오너가 있어서 오너가 쫙 명령해서 쫙뭐 이렇게 숨기고 뭐 분식회계 하고 막 탈세하고 이렇게 안 돼요. 개인 비리는 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부패한 사람이 MBC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그러니까 수천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이걸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세할 이유도 없고요. 그게 일반 사기업이면 그렇게 하지만 탈세가 그걸 누가 가져가요? 예? MBC 사장이 다 임기인데 임기제인데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MBC 네. 사장 3년 하면 나가는 거고 한 번 더 해봐야 연임 한 1년 연임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리고 아니 저도 6천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정확하게는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세법을 그냥 복잡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MBC를 좀 얼고 맨 게 아닌가 보도난 걸 보면 좀 그런 의심은 드는데요. 저도 뭐 그쪽 전문가구나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걸 직접 취재한 건 아닌데 예. 아무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6천억에 팔았고 저처럼 관심 없는 사람도 그걸 6천억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네. 그렇게 다 신고했던 거고요. 그리고 장인수 기자님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좀 넘었는데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많은 분야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데 기자의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번에 아주 저는 명확해졌다고 보는데 뭐 그 아까 이제 그 뭐 1984의 빅브라더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자 보세요. 그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다 모든 언론이 보도했잖아요. 그렇죠. 공동 취재한 거고 공동 취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공동 취재단 청와대 공동 취재단이 다 공유해서 같이 보도한 겁니다. 같은 소스로 모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국회에서 이 XX들이 바이든을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를 다 들었죠. 그렇죠. 15시간 후에 정부가 발표하죠. 바이든 아니다. 난리면이다. 뭐 XX들은 뭐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네들은 이 정부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까지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빅브라더의 세계를 꿈꾼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 부분인데요. 아니 지금까지는 좀 전까지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들었는데 네. 정부에서 아니야! 라고 발표하면 그 순간부터는 아닌 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MBC를 콕 집어서 지금 MBC를 계속 조지고 있는 거죠. 너네 때문이야! 그런 거죠. 민항기를 못하게 하고 세무조사 들어와서 520억 과징금 날리고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하고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하는데 나팔수가 돼서 철저하게 따라야 돼요. 그냥 정부가 발표하는 대로만 쓰라 이거예요.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민항기만 안 태웠다라고 MBC 민항기만 안 태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예. 아니 그러니까 MB 그 전용기를 안 태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용기를 타고 따라간 기자들도 취재하지 마. 그냥 한마디로 보도자료만 니들 그냥 이거 배포해 그쵸? 이거잖아요. 예. 정부가 선별해서 예.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내준 자료만 갖고 쓰라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렇고 어느 언론이 현장에 가서 현장 취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고 예. 그냥 자기들이 발표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던져주고 그대로 쓰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조지 오웰이 1984에서 그리고 있는 빅브라더의 세계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정확한데요. 이거를 댓글도 그러니까 보면서 진짜... 지금 방송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언뜻 눈에 들어오네요. 오, 방송이 그러니까 다 됐는데. 한국 언론은 예. 정말 한심한 게 이 예. MBC 기자들 전용기 안 태운다고 했을 때 네네. 외국 기자들의 반응이 가장 정확하고 빨랐어요. 예. 니네 북한이니? 오. 라고 했거든요. 예.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외국 네. 기자들이. 네. 정확하게 그거잖아요. 예. MBC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조선중앙TV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중앙통신이 돼야 되고. 감시받는, 그렇죠? 네. 그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요구하면서 얘기하는 게 국익이 아닙니까? 국익. 그렇죠. 예. 모든 독재 권력이 국민들의 시민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국익을 얘기했죠. 예. 예. 지금 도대체 역사의 시계를 몇십 년 전으로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좀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고 예, 편하게 마무리할게요. 말씀하세요. 예. 그 조지 오웰의 1984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더블 싱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더블 싱킹. 이게 이제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제 이중사고라고 하는데요. 더블 이중사고. 띵킹. 예, 싱킹. 띵킹. 예, 이중사고. 이중사고. 이 A4지가 하얀색이잖아요. 예. 오늘까지는 이 A4 용지가 하얀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정부가 빅브라더가 갑자기 발표합니다. 이건 검정색이야. 그러면 모든 국민이 그 다음날부터 그건 검정색이라고 믿어줍니다. 이게 왜 어제까지는 하얀색이었다가 오늘 검정색이라고 정부가 발표하는데 왜 정부가 말을 바꿔? 이게 하얀색이지 왜 검정색이야라고 하는 국민이 없어요. 빅브라더의 세계는. 예. 오늘 정부가 이거는 이제부터 검정색이야라고 발표하면 검정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싱킹. 하나의 색깔을 놓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다는 사고가 가능한 단계가 더블 싱킹이 가능한 더블 싱킹이 되는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독재, 언론 통제, 그 표현의 자유를 통제한 사회의 극단으로 갔을 때 보여주는 모습을 조지 오웰은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바이든 아니야? 그러면 우린 이제부터 바이든이 아니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비판적 사고도 하지 말고. 예. 이게 무섭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결국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예. 저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기자들한테 어떤 진짜 한국 언론이 기레기인지, 진짜 그래도 언론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지 저는 아예 잘 됐다고 봐요. 윤석열이 그 시험 때 올려놨다라고 봐요. 기자들이 나름대로 또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기레기들이 기레기 소리 들으면 화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기레기 취급한 거예요. 니네는 던져주는 거나 받았어. 우리가 취재 못하게 하면 니네 취재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쓰라는 대로 써. 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자존심을 상할 거예요. 거기 전용기 타고 간 청와대 기자들이, 나름 각 언론사의 최고 에이스라고 하는 기자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취재단에 합류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언론 통제고 언론 탄압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수 없다. 라고 목소리를 내는지, 그냥 참고 가는지, 아주 그냥 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한국 기자들 뭐 기레기다 물론 기레기 맞는데 한국 전체 언론이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자단의 취재 관행 이걸 모두들이 깡그리 지금 깨 부순 거거든요. 예. 기자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차피 그런 거고 한국 언론이 한국 기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기대돼요. 어떻게 앞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레기 소리 듣던 언론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참 기대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레기 소리 하는 거야. 뭐 어차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늘 그건 관행처럼 그렇게 넘어왔던 건데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아주 직접적인 그 보도를 제한하고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거잖아요. 우리 취재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전 언론에 대해서 MBC뿐만 아니라. 예.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현장 취재를 못하게 하면 거기 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자들이 거기 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러리 서러 간 거예요. 그냥 무슨 뭐 경호원 비슷하게 무슨 이렇게 병풍 비슷하게 그 수모를 그 모욕을 당하고도 한국 기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거는 뭐 예. 진짜 뭐 우리 맨날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하는데 예. 아, 국민들이 용서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예,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장인수 기자님, 제가 시청자들 질문을 좀 보다 보니까요. MBC는 다 장인수 기자 같이 정의롭나요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MBC 다 그래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MBC에서 한 중간 정도 가는 기자고요. 예. 예. 중간 정도 갑니다. 딱 중간 정도.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더센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별로 없는데 내가 보니까 걱정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소개 전에 인터뷰할 때 걱정돼요. 네. 너무 세게 나올까봐. 공중파 아, 기자가 얘기했나요, 오늘? 네, 공중파 기자가 좀 세게 얘기할까봐 제가 좀 걱정되는데 어쨌든 네, 네. 장인수 기자님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할 마음 없냐는 글들이 많은데요. 네? 뭐, 뭐요? 유튜브 좀 하세요 라는 글들이. 아 예예 예, 안 됩니다. 예, 진양파 기자는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혹시나 예, 예. 그 해직 당하면 저랑 해요. 아니 저 해직 안 나갈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아유 우리 장인수 기자님 MBC 지켜야 저 돼요. 저 MBC에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예. MBC 지켜야 돼요. 예예 예, 끝까지 장인수 버틸 겁니다. 장인수 기자님 혹시 예. 유튜브 없죠?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없는데 예, 딴 사람들 없어요, 장인수 예. 동명이인에다가 막 구독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구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쨌든 장인수 기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예.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 요새 좀 그 MBC가 많이 좀 그 뭐라 그럴까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저는 국세청에서 520억 과징금을 때릴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MBC에 대한 압박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예, 내년 2월에 또 사장 연임이 있는데 네. 이거 앞두고도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사장을 그 자기네들이 임명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압박도 강하고요. 예. 예, 지금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입 제한 조치부터 해서 뭐 구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하고 지금 무슨 임원들이 그 경조사비 낸 거 까지 뭐 문제가 있다라고 왜 그걸 현금 지급했냐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고 예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카드로 긁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지금 뭐 MBC 사장이랑 임원들이 왜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 일부를 왜 현금으로 받았냐? 아 그럼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줘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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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문제를 삼는 걸 보면 네. 어,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이제 손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참 진짜 매번 MBC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위기에 네. 닥칠 때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네. 저도 송구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뭐 믿을 건 국민이고 믿을 건 촛불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예. 조만간... 기자들이 사실을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을 예. 지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표현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기자들인데 네. 아 근데 아무튼 뭐 MBC 기자들도 뭐 요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좀 예, 예.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예, 예, 예. 빨리 감사하겠습니다. 예, 빨리 복귀해서 하나 터트리세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조만간 하겠습니다. 조만간 힐링하러 가요. 예, 여행 가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MBC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예. 제가 본 공중파 기자 중에서는 최고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장인수 기자는 믿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좀 MBC 취재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그 취재 제한, MBC 현재 상황 그리고 윤석열의 언론 통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셨죠? 네.